탕수육 시작하겠습니다. 탕수육은 요구사항에 앙금녹말을 만들어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앙금녹말부터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루가 보통 종이컵에 나와요. 그러면 전량 다 쓰시면 안 되죠. 물 전분 만들어야 되니까 쓰실 거 빼놓고 앙금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대략 일단 반컵 그리고 찬물 한 4분의 1만 사실 넣어도 돼요. 조금만 넣어보고 이렇게 섞어봐요. 근데 가루가 남아있다 그러면 조금 더 넣어줍니다. 이 물을 많이 넣을수록 시험 볼 때는 불리해요. 왜냐면 이걸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짧은 시험 시간 내에 완벽하게 가라앉질 못해요. 그래서 물을 최소로 넣어보는 거예요. 섞어질 정도만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거를 만들어 놓고 건드리지 마세요. 자꾸 건드리면은 가라앉질 못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위에 뜨는 물은 버리고 앙금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앙금녹말 가장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4 곱하기 1cm로 썬다고 됐어요. 그래서 4, 1로 그래서 긴 사각형으로 해주시면 되고 채소는 편이라는 얘기만 써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랑 거의 비슷한 4, 1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채소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대파, 당근, 양파, 오이 모두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모기도 나오는데 모기는 물에 불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찬물로도 금세 불려주니까 이렇게 담가 놓으시고 고기는 키친타월 싸놓고 자 야채 4cm 정도 되게 몇 cm 하시오는 없어요. 돼지랑 비슷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 갈라서요. 안에 심 버리고 그 다음에 1cm 정도 되게 자르셔도 되고 심도 사실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긴 모양으로 준비해놨어요. 양파는 좀 사이즈가 크네요. 그럼 반을 갈라서 쓰셔도 되고요. 양파가 애매할 때는 양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하고 버리고 이 부분만 넓게 한 1cm 정도 되게 이걸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곱게 이런 식으로 채를 써시면 안 됩니다. 자, 양파 1cm 편. 자, 오이도 비슷한 모양으로 하면 됩니다. 양쪽으로 잘라서 좀 반듯하게 한번 맞춰보고요. 이 반달 모양 살려서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반을 갈라서 그 다음에 그냥 긴 모양 그대로 이렇게 편을 썰어주시는 것도 모양이 괜찮아요. 자, 우리 볶음 요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이렇게 편. 근데 썰었는데 오이가 제법 커요. 그래서 이 씨 부분이 좀 많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이는 나중에 넣을 거라서 완두랑 같이 옆에다가 둘게요. 자, 당근도 비슷한 크기로 하면 돼요. 한식처럼 너무 막 이렇게 재지 마시고 너무 사이즈를 똑같이 하려고는 안 하셔도 돼요. 비슷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길이 4쯤 고기랑 비슷하게 그 다음에 두께도 너비도 약 1cm 정도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네, 편을 썰어 볼게요. 자, 이런 모양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당근은 처음에 볶을 거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모기도 썰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 불려지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뜯어 주셔도 괜찮아요. 자, 모기는 가운데 뭉친 부분을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너풀거리는 애들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돼지고기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를 먼저 썰고요. 밑간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도마를 좀 깨끗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야채 손질 하시고 돼지고기 하시면 됩니다. 돼지고기는 핏물 있으면 핏물 한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4cm 근데 여기가 너무 기네요. 그럼 잘라서 이 부분 쓰고 여기는 반대로 써야죠. 아니면 이렇게 4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4 되는 쪽으로 잘라보겠습니다. 1cm보다 조금 작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익으면 커지니까. 여기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잘라서 결 크게 상관없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전량을 다 사용하시고요. 잘라서 밑간을 합니다. 밑간은 뭐냐면 간장 청주예요. 어쩔 때는 소금 청주를 할 때도 있고 간장 청주를 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지급재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 한 큰술
그리고 간장 하나. 자, 간장 하나 해서 이렇게 조금 간이 되게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두 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준비해 놓고 또 다른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이제 앙금 녹말과 달걀을 섞어서 튀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가라앉히면요 위에 물이 뜨게 돼요. 이 물을 이렇게 따라서 버리고 바닥에 가라앉은 앙금만 쓰시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하얀 게 같이 자꾸 딸려온다 그러면 덜 가라앉힌 겁니다.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넣거나.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시험 때 너무 물 많이 넣지 마시고요. 계속 젓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덜 불려진 앙금 녹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얀 물까지 따라오게 되죠. 뭐 이럴 때 어쩔 수 없죠. 그냥 최대한 안 따라오게끔 물을 버리고 바닥에 가라앉은 앙금 녹말 쓰시는데, 이때는 계란을 거의 안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따라오느냐 딱딱하게 굳었느냐에 따라 달걀의 양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돼지고기도 여기 간장청주가 많이 겉도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달걀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라앉힌 앙금을 한번 넣어볼게요. 되게 뻑뻑해요. 이러니까 여기에 계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계란은 흰자만 넣으셔도 되고요, 노른자를 넣으셔도 되고 섞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흰자만 한 수도 좀 안 되게 이렇게 넣어볼게요. 근데 계속 넣어도 느낌이 좀 뻑뻑한 것 같아요. 감자 전분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반 수저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 섞으셔야 돼요. 골고루 네, 섞어보면 지금 이제 농도가 주르르 이렇게 흐르는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돼지고기를 넣으면 농도가 또 묽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맞춰놓으시면 안 됩니다. 약간 뻑뻑하게 맞춰놓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옆에 기름 예열을 좀 해주시고, 돼지고기는 간장청주 밑간한 게 전체 다 스며들지는 않을 거예요. 키친타월로 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건져서 앙금 녹말에 계란 섞은 데에다 돼지고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섞어봐요. 그랬더니 아까보다 농도가 너무 묽어졌어요. 이렇게 농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분의 가루 남겨놓은 거를 이렇게 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흰자를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세요. 노른자든 흰자든. 계란은 정말 조금만. 저도 거의 안 써도 되니까요. 소량만 넣어줍니다. 아까랑 또 농도를 비교해보면 지금 괜찮아요. 제가 반죽만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그 다음 시간 지나면 얘가 또 이렇게 가라앉아요. 쓰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섞어주셔야 됩니다. 자, 튀김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름 예열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죽을 한번 갖고 와서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려봐요. 근데 3초 후에 떠올라야 되는데 조금 늦게 떠오른다 그러면 조금 더 예열을 해주셔야 되고, 계속 위에 머물러 있으면 불이 센 거니까 불을 잠깐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다시 한번 농도가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튀기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섞어주세요. 전분은 꽤 뻑뻑하기 때문에 손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적당히 손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 반죽을요 이렇게 듬뿍 묻힐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저절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돼요. 자, 요 상태로 딱 튀겨주면 돼요. 온도가 적절하면 중간불 놔두시면 되고, 아니면 돼지고기를 막 이렇게 한꺼번에 넣다 보면 불이 온도가 기름의 온도가 좀 내려가겠죠? 그러면 센 불로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급할 때는 이렇게 두 개, 세 개 잡고 넣어주시면 돼요. 시험 볼 때 기름은 이렇게 넉넉하게 따라서 쓰시고요. 시험장마다 다르겠지만 기름을 부어주는 데가 있고 기름을 내가 따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 기름을 버리셔야지 개수대에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오른쪽 넣었다 왼쪽 넣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한 곳에만 넣으면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오른 자리 빈 공간 공략해 주세요.
한 번씩 넣으실 때마다 이렇게 살짝 닦아서, 다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기름 가까이 손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위에서만 던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럼 안전해요. 그리고 하다가 고기끼리 붙었다 그러면 30초나 1분 있다가 건드리시면 됩니다. 항상 기름을 쓰실 때는 손에도 물기 없게, 그리고 체에도 물기 없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붙었으면 이렇게 한 30초 1분 있다가요 이렇게 건드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흰자만 사용하면 뽀글뽀글한 기포가 생겨요. 그게 싫다면 흰자 노른자를 섞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구사항에는 흰자 노른자 언급이 없기 때문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4분에서 5분 정도? 네, 1차로 초벌 해주고 2차는 1분만 잠깐 넣었다 빼면 됩니다. 근데 고기가 얇거나 불이 세면 시간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제대로 튀기면 2차 초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1차를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요게 흰자를 쓰면 그래요. 그래서 자격증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예뻐요 이러면 노른자를 섞어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개가 붙었어요. 안 익었을 때 떨어뜨리면 얘가 다 찢어지는데 익은 다음에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붙은 거는 나중에 떼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 볼록볼록한 거는 나중에 소스가 묻으면 다 없어져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1차 튀김 기름기 빼서 이렇게 움직여 줄게요. 그러면 굉장히 바삭하게 잘 튀겨졌죠. 자, 2차는 고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대로 하는 거는 1차를 식혀놓고 수분이 빠지면 한 또 몇십 분 있다가 2차를 튀기는 건데, 시험에서는 보통 시간이 없어서 바로 예열을 하고 또 2차 튀김 해줍니다. 2차는 오랫동안 안 튀겨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빨리 넣고 바로 뺄 준비를 해주세요. 수분이 빠지면서 약간 소리가 시끄럽게 날 수 있고 물이 튈 수 있습니다. 자, 다 튀기고 불을 꺼주세요. 중식은 튀김을 묻혀서 튀길 줄 아는가, 4 곱하기 1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직사각형만 나오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바삭하게 튀김옷이 잘 묻었는가 이런 거를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탕수육 소스입니다. 설탕은 한 4번, 식초 4번 거의 동량 정도로 하시면 맛이 괜찮아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지급재료에 이렇게 4개 정도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늘리셔도 괜찮아요. 3개, 4개 요 정도? 간장 하나. 이건 탕수 생선살도 동일하니까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한 컵을 타놔도 되고 바닥에 설탕이 가라앉으니까 이따 이렇게 개어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녹말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가루 하나, 물 하나. 근데 이렇게 농도 맞추는 거 어려우시면 제가 물을 두 배 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루 하나, 물 하나 섞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준비합니다.
기름 한 바퀴 약 한 수저에서 두 수저예요. 탕수육은 대파, 양파, 당근, 목이 녹색 빼고 다 한 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탕수육이 파향이 나나요? 마늘향이 그렇게 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기름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살짝만 볶아요. 코팅만 시켜주는 거예요. 목이 센 불이나 기름 많이 들어가거나 오래 볶으면 막 이렇게 팍팍팍팍 튀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이렇게 볶아주시고 코팅 처리 다 됐죠? 자, 그러면 만들어 놓은 소스, 설탕, 식초, 간장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니까 물 이렇게 넣어주면 깔끔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끓입니다. 자, 끓이면서 물녹말도 한번 섞어주시고, 물녹말은 언제 넣냐면 얘가 전체가 다 끓을 때, 보글보글 가운데까지 끓을 때 농도 맞추시면 돼요. 넣을 때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조금씩, 그러면서 오른손 주걱 놀면 안 되죠. 이렇게 같이 풀어줘야죠. 근데 이제 이 물녹말도, 물전분도 차가워서 물이 잠깐 멈출 수 있어요. 끓던 게. 좀 잠시 쉬고 이렇게 한 세 번에 걸쳐서 조금 조금씩 나눠서 넣어주세요. 탕수육 농도 잘 생각하면서 맞춰 넣어주시고, 자, 시험은 안타깝게 구멍입니다. 라번에 달콤새콤한 맛이 나도록 하고 돼지고기 버무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소스를 걸쭉하게 쓰는 거예요. 물기가 아니라 버무릴 때는. 그래야 덜 눅눅해지니까. 그리고 녹색을 왜 늦게 넣냐 하면 식초 때문에 갈변돼요. 그래서 녹색은 이렇게 나중에, 그 다음에 돼지고기 나중에. 열심히 섞지 마시고요. 눅눅해지니까 빨리 가볍게 섞어서, 네, 그냥 이렇게 한두 번만 하고 불 끄세요. 그리고 바로 담아주셔야 됩니다. 아, 튀기고 났던 거 또는 야채를 담아놨던 그릇 바로 닦아서 쭉 재료들 담아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눠 걸쳐서 소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음식이 한쪽에 쏠리지 않아요. 자, 탕수육은 튀긴 상태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소스도 걸쭉하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재료들도 색이 선명하게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콩도 꼭 넣으셔야 돼요. 가끔 까먹고 안 넣으세요. 모기도 불려놓고 안 넣으세요. 이렇게 중간중간 모든 재료 잘 보이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탕수육 완성되었습니다.